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만뒀는데 그만둔 건데 뭐 훈련으로 따졌을 때 레슬링이 힘든가요? UDT 훈련이 힘든가요? 힘들지. 강도와 너가 성인이었을 때 그 UDT 훈련 받던 그 강도와 조합해보자 이거지. 상황 평준화를 했을 때 뭐가 더 힘드냐? 육체적으로는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의 덴포인트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얼굴샵계 끝단 방송하고 있는 도련 김용수입니다.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특수부대 출신 제 친구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키가 커서 머리가 잘리나?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좀 너무 그랬다. 이거 편집해야지. 안녕하세요. UDT 55기를 제대하고 한 6년 정도 군생활을 했고요. 소말리아 파병을 1회 다녀왔고 지금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면서 납세 의무를. 아, 요즘 그 UDT가 핫해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저야 뭐 UDT 출신으로 기분 굉장히 좋죠. 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UDT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보다도 더 처우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네네. UDT를 강해지려고 간 건가? 나는 그냥 멋있어서 갔어. 근데 그 멋있어서 가면은 내가 이 수료를 이 교육을 다 버텨야 되겠다는 그냥 막무가내로 와 멋있다 나도 배려. 그 동기가 없으면 버티기가 힘들구나. 그치. 솔직히 레슬링 하다가 너 힘들어서 그만뒀잖아. 아니지. 아 힘들어서 그만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실대로 얘기할게. 오케이. 레슬링을 갔잖아 내가. 그치. 근데 우리 나이 때부터 다른 학교로 갔잖아. 우리 선배들까지 수요 중요하고 나는 그렇죠. 나는 저기 딴 데로 갔어. 갔죠. 운정을 네. 갔어. 어떤 운동을 할 때 물론 힘들 때도 우리 선배가 있으면은 어떻게 이제 좀 기대고 아, 형님 너무 힘듭니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뭐 심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었고 몸은 당연히 힘들었고 집에서도 또 반대를 했고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만뒀는데 그만둔 건 내 의지였어. 질문한 요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나 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하나 깔 거를 만들라는 거 아니고? 아니야. 뭐 훈련으로 따졌을 때 레슬링이 힘든가요? UDT 훈련이 힘든가요? 당연히 UDT 훈련이 힘들지. 진짜 선수 국가대표 준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뭐 어느 정도 강도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운동 강도는 중학교 때 강도였고 그 어린애를 힘들게 시켜봐야 얼마나 힘들게 시켰겠어. 아니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때 진짜 힘들게 시켰다고 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데만 찾아다니는 거냐? 그러니까. 아 레슬링도 제일 힘든 데 간 거예요.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와 너가 성인이었을 때 그 UDT 훈련 받던 그 강도와 조합해보자 이거지. 상황 평준화를 했을 때 뭐가 더 힘드냐? 육체적으로는 운동선수가 더 힘들 거야 아마. 뭐 레슬링 할 때 쓰는 근육이랑 그렇지. 뭐 우리가 할 때 쓰는 근육은 다르니까. 그치. 그리고 뭐 교육을 받으면서 쇠를 드는 게 아니거든. 그거 뭐 포트 이런 거 들지? 포트는 들지. 뭐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을 계속 달려내야 되기 때문에 뭐 쇠를 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레슬링을 하기 위한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무슨 근육이야? 거기는 뭐 무슨 훈련을 하나요 보통? 무슨 훈련이 힘들어? 매일매일이 힘들지. 매일매일이? 내가 그 왜 힘드냐고 왜? 일단 분위기도 너무 강압적이고 훈련소라고 보면 돼. 그리고 유지 교육 받는 동안은 6개월 내내 몸이 계속 젖어 있어. 계속. 어? 몸이 계속 적신다고. 잘 때 빼놓고는 계속 젖어 있다고 보면 돼. 왜 그러냐면 이제 추위를 버텨야 되니까. 그럼 뭐 기본적인 이제 맨몸 운동 UDT 체조라고 있거든. UDT 체조 52개 동작이 맞을 거야. 지옥주가 뭐 힘들다고는 하잖아. 요즘에 많이 많이 뭐 들어보셨으니까. 그쵸. 지옥주가 5주차에 있어. 4주 동안 야간에는 뭐 IBS 훈련도 해가면서 지옥주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지옥주에 들어가는데 걷는 거 12시간. 보트 머리 메고. 해떠 있을 때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머리에 포트 메고 산 올라다녀. 산 계속 올라다니는 거야. 해질 때쯤 되지. 저녁 먹고 바다에 들어가. 그러면 해 뜰 때까지 또 노젓는 거야. 그래도 왔으니까 뭐 또 한번 대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결. 너도 레슬링 좀 했고 씨름도 했으니까 씨름도 잘했어요. 또 못하지 않았어. 완전 잘했지. 예, 씨름. 핸디캡을 주고 대결을 한번 해보는데 저를 한 30초 버텨보는 거예요. 30초? 왜 자존심 상한다고? 우리 사나이들은 다 버텨. 아주 고목나무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은. 30초쯤이야. 안 밀려나서. 내일 나가면 지는 걸로. 지는 걸로? 오케이. 자 요거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35초로 잡아놓고 누르고 5초 있다가 가서 시작하는 걸로. 오케이.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네. 진짜로 하지 그러면. 가짜로 하냐? 오, 빠져나가는데.
왔다! 아! 넘어졌잖아 너. 넘어졌잖아. 아, 넘어져도 지는 거야? 그럼 지는 거지. 넘어져도. 나 굴려야 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뭐 어떻게 너무 굴리지 그냥 너는. 아예 안 굴러가지. 엎드려봐. 끝났다. 아니, 아니 이거 내가 이긴 거지. 넘어졌잖아. 넘어가면 지잖아. 어. 안 넘어가기 위해서? 어. 뭐? 아. 패배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아, 제가 믿습니다. 아, 이제.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판 더. 아이, 숨 안 차요. 환영합니다. 몇초 남았어? 아씨 한 9초 남았었던 것 같아. 자 UCC 대원대 레슬러 레슬 너 숨 일부러 안 차게 하려고 그러고. 아니지. 그리고 나는 멘트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숨이 찬 거야 알지? 나도 얘기할 때 숨 하나도 안 차잖아 지금. 자 레슬러의 승리입니다. 어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잘 더 버텼어요. 뭐 제가 이기진 못하겠죠. 진짜죠? 아 생각 중이었어요. 또 그냥 쉽게 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어 쉽게 지지 않았어. 진짜 네. 확실히. 네. 너가 잘하는 거 한번 했으니까. 어.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걸로 한번. 네가 잘하는 게 뭐? 밤 안 자고 이러는 거? 아 서바이벌 장에서 오. 사격을. 오. 내가 솔직히 미필이지만 비비탄 총은 잘 쏘거든. 내가 미필한테 치면 죽어야지 그냥. 지면은. 아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알겠습니다. 서바이벌 체험장이 400평 네. 그리고 이제 여분의 공간들이 한 500평 정도. 와 진짜 크네요.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오늘 한번 사격을 해보는 건데 네. 오. 잠깐 여기만 쏴야 이제 죽는데요. 여기 다른 데 쏘면 안 돼요. 아 다른 데 쏴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반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저해주세요. 3, 2, 1 이게 얼마야? 이렇게 야 반판에 진짜 이거 와 이거 맛있겠다. 와우 이거 맛있겠는데? 네 이게 신메뉴래요. 이게 60공룡 부등판. 네. 아 이게 선배 이게 바로 베스트예요. 이게 60공룡이네. 아 60공룡 한번 먹어봐야겠다. 네. 이거 콘 맛있다. 콘 콘대마루 어? 이런 게 있었어? 네 이번에 나온 신메뉴.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주십시오. 네. 와 엄청 맛있어. 이거 바로 먹어 빨리. 바로 먹어. 알겠습니다. 유튜버 협찬받은 거 네 맞아요. 아 진짜? 네. 아 맛있게 한 번에 드셔야 돼요. 한 번에. 와 맛있다. 나 진짜. 피자 나 처음 봤대. 그래서 잘 안 시켜 먹었는데 엄청 맛있는데. 여러 가지 뭐예요? 네. 또 딱 좀 이렇게 비스킷처럼 딱딱 흐트러지잖아. 네. 아 저 왠지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거 마카롱 옥수수 콘 맛있을 것 같아.
반갑습니다. 얼굴이 안 나와. 괜찮아. 아, 이거예요, 이거.